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뉴욕 3대 지수는 오늘도 상승하고 나스닥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데 자, 어제 우리 시장은 또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자, 왜 이렇게 미국의 이런 흐름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디커플링이 굉장히 지금 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증시 상관계수는 뭐 평상시에는 0.8에서 0.85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줄어들어갖고 8월 달에는 0.2로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나스닥이 2.4% 올라가는 8월 달이었는데 코스피는 거꾸로 마이너스 1.7. 그다음 S&P도 2%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지금 뭐 전 세계 이제 주식 시장은 미국이 끌고 가는데 거기 동조를 못 하고 우리는 다른 아주 나홀로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왜 그럴까요? 중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 때문인가요?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국 투자에 대한 지금 불안감이 생기는데 그거의 원인 제공을 지금 사실 중국이 하고 있죠. 빅테크 규제한 거. 네. 지금 산업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경착륙. 이제 경기 회복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경착륙 위험이 지금 뭐 굉장히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뭐 PMI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리커창이 다 들어와 회의 한번 해. 지금 원자재 가격하고 뭐 홍수도 많이 났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좀 유태유태한가 봐요. 그래서 어저께 긴급 자금을 3천억 위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4조를 지금 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고용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는 과정에서 그래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신학기 시작됐지. 그러면 자 학생들 이번에 장학금 좀 더 줘. 뭐 이런 네. 아주 마이너한지만은 지금 이 긴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완화 정책으로 확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엇박자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지난달에 데이터 보안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1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중국에서 이제 재정 실행이 됩니다. 이거 규제에 아주 뭐 사실 끝판왕을 지금 끝판왕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 정점을 지나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의 대형주들 백마주라고 그럽니다. 백마주. 이 실적들이 지금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거니까 우리가 3, 4분기에 우리 실적에 대해서 조금 뭐 기대치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중국이 먼저 2분기에 올라간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해천미업이라고 조미료, 귀태모주 같은 아주 이런 거고 좋은 회사였는데 거기도 지금 뭐 굉장히 비실비실하고요. 저장 한커 테크놀로지라든가 중순길류관광 그러니까 대형주를 백마주라 그러는데 거기가 굉장히 실적들이 안 나오니까 중국의 부추들 지금 뭐 고민들을 많이 하죠. 네. 흑마주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오늘 좀 테스트를 좀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흑마주는 예상을 넘어서 급등하는 걸 흑마주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귀신주도 있어요. 귀신주. 예, 리스크 높은 주식. 아, 그다음에 위험한 주식. 예,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뭐 황소장이니 뭐 그다음에 베어리시하다, 불리시하다 그러는데 중국은 똑같은 표현을 똑같이 씁니다. 우시장이니 웅시장이니 하는데 주가 등락이 심한 시장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뭘까요? 사슴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사슴이요? 그럽니다. 예. 왜요? 아니, 자기네들 사슴이래요. 이렇게 뿔이 나서 뭐 왔다 갔다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우리 동학개미들은 중국 투자들을 지금 4% 이상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지만 중국의 ETF 이제 국내에서 살 수 있습니다. 교차 상장이 가능하도록 지금 서로들 협의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말부터는 국내에서도 편하게 지금 중국 ETF를 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작전을 잘 짜셔야 돼요. 네. 지금 중국이 걷고 있는 스탠스는 점진적인 완화 통화 완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중립에서 약간 완화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 정도에 경기 부양책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들이 윈도우가 조금 열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뭐 조심스러운 지금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테이퍼링은 사실 우리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테이퍼링이 영향을 미치려 그러면 미국 테이퍼링 이제 시작이 되고 유럽이 3월 달부터 테이퍼링 비슷한 PPP라는 뭐 그러니까 긴급 팬데믹 긴급 메이 프로그램을 3월 달에 종료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몰아지는 내년이나 돼야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강한 그런 물결을 받지 테이퍼링하고 우리 증시하고는 지금 상관관계까지도 따지면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네. 지금 열려있는 중국의 완화 정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소화하느냐도 좋은 수익률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 시장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고 어쨌든 최근에 시장은 뭐 중국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뭐 내일이면은 우리 오늘 밤이나 뭐 내일이면은 네.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올 텐데 네. 이곳에 따라서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한번 다음 주에 확인을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잘 네. 보시고 있으셔야 되고요. 다행히 신규 실업 수당 괜찮게 나왔어요. 네네. 오늘은 그래서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 일단 징검다리의 영향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긍정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뉴욕 3대 지수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